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왔어요입니다. 제가 롱다리가 되었습니다. 그새 키가 커진 주먹전사의 늠름한 모습 대견하지 않나요? 아무튼 참말로 간만에 킹피스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만렙이 3300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새로운 레벨의 레이드와 신규 보스까지 등장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악세사리라는 신종 장착 아이템과 7가지의 신규 검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못 참지. 뷔페에 온 것 마냥 군침 도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선 두 주먹 불 끈지고 만렙부터 찍도록 할게요. 신세카이 어딘가에 빅맘 섬이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서 레벨업을 하면 딱이겠네요. 어딜까나... 못 찾겠다 꾀꼬리.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죠. 모를 땐 자신있게 채팅으로 질러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Where is New Island? 표식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니 저쪽이 신규 섬인 것 같습니다. 항구에서 가깝네요. 나와라 뚜벅이의 필수템 후구베. 뭐... 출발. 가까이 가니 커다란 케이크가 웅장하게 맞이해줍니다. 웅장. 애니메이션 속 빅맘이 살고 있는 홀케이크 아일랜드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달달합니다. 과연 경험치도 달달할지 첫 번째 퀘스트부터 받아볼게요. 체스 솔저 4마리씩 겁나 잡아오세요. 역시나 섬의 첫 퀘스트는 솔저 뺑뺑이가 국룰이죠. 자 그럼 레디컬 졸개들이라 그런지 뚜벅이가 패시브네요. 그렇다면 몰아서 패는 게 인지상정이죠. 어이 어이 나 무시하는 거야 이 녀석이. 챕챕챕. 죄송합니다. 휴. 칼질이 생각보다 매섭네요. 방심하면 바로 골로 갈 기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검으로 찹찹찹찹찹찹찹찹. 으림없지 고코로 빙뽕. 그렇습니다. 스폰도 안 찍고 사냥했습니다. 젠장. 가까워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벌써 마법의 사자성어 깨임종요를 불러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오르! 어때요? 빨리 도착했죠? 이것이 편집의 힘! 마침 한창 랩업하고 있는 동맹 용룡이도 있겠다. 초반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둘리 친구가 범위기를 날리면 꾸드빵으로 숟가락을 얹어서 경험치를 냠냠. 개꿀딱지 개딱지. 너무 꿀빤다고요? 에이 그렇다고 놀진 않죠 당연히. 자 보세요. 이렇게 몰아서 레디컬 빔! 으로 살살 녹여주면서 암묵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어우야 새새까지 사냥에 동참하네요. 아직 빈속이지만 든든합니다. 끄욱. 나도 질 수 없지. 굿 꽝. 레디컬 빔. 어느덧 벌써 3218레벨이 된 참자리. 동맹으로 꿀빨던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달달하니 장비를 정지합니다. 업데이트? 아 안돼 용룡이! 세세야! 그대로 멈춰라! 얍! 참참참! 아, 나 또 스폰 안 찍었어. 다시 가면 되지 뭐. 근데 누구세요? 잠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아,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빡빡이인 점도 닮았고. 빡빡빡빡이? 아이, 눈부셔라. 아무래도 절 알아본 것 같진 않습니다. 눈사람 안에 시바 도지라. 귀여운데요. 닉네임도 큐트 잼님. So cute. 같이 사냥하실래요? 네. 오케이 그럼 주차하고 들어가자. 그 순간 잠잘님
닉네임만 보고도 알아보는 찐청자가 채팅창에 운을 띄우는데 찐이에요? 덜덜 주먹만 쓰는 찐 따인 걸 알아챘나 봅니다. 모른 척 하긴 뭐하니 인사 정도는 해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참자리입니다. 땡큐 소머치 베베. 요새 사칭들이 기승을 부리는지 신분증 검사까지 철저한 우리 친구들. 이게 맞지 맞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칭에 속지 말고 꼭 프로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메모 챕챕, 사진까지 찰칵. 슬슬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혼자야. 혼자인 것 같으니 호기롭게 들어가 보죠. 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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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우, 생각보다 아픈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나카마 아니겠습니까? 소환! 모두 모여! 다행히 하나 둘씩 와주시네요. 봤지? 넌 이제 뒤졌어. 여지껏 혼자 사냥할 땐 몰랐는데 같이 하니까 정말 편하고 재밌네요. 킹피스는 역시 함께 할 때 개꿀딱지 개딱지인 것 같습니다. 와마 벌써 레벨이 3257? 이 기세면 곧 만렙 찍겠는데요? 레벨업을 함께하는 용사들과 기념으로 사진 타임 가져주고. 오케이, 그럼 다시 가볼까요? 바탕 화면으로. 할만하면 셧다운. 또 모여서 재밌을만하면 셧다운. Shut the fuck up, Kingpiece shit. 고독하게 다시 시작한 레벨업. 이 서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케이크 섬 초반 구간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자칫 지하에 계신 염라 대왕님과 1대1 미팅을 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3277레벨까지 왔습니다. 이때부터 떡떡 열매의 본좌 카타쿠리를 만나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였더라? 아하, 이 친구가 퀘스트를 주나 봅니다. 미러 디멘션에 있다고 하는데 보스니까 위쪽에 자리하고 있겠죠? 올라가 봅시다. 저기 엄청 큰 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빵댕이 치수를 보아하니 빅맘이 스폰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네요.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면상에 프랑키 투머 꽂았을 텐데 무다무다 맛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 왼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설마 들어가질라고 들어가지네? 짜잔, 최신 기술 오졌습니다. 중앙에 간지나게 서있는 샬롯 카타쿠리. 1대1이라 오늘은 떡방아 찢는 날이야. 어우 쉣, 제 뚝배기가 빠질 뻔했습니다. 그만. 빙글 뱅글 돌아도 유도 떡떡 펀치에 견문색이 빠지고 위로 도망쳐서 자가치료를 돌려도 그걸 쫓아와버리는 미친 녀석. 여지껏 이런 보스는 없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지? 죽는 건가? 기다려왔던 킹피스 업데이트에 기대감을 안고 출항한 몽키비 참피. 그러나 순탄할 것만 같았던 케이크 섬의 여정은 카타쿠리라는 벽에 막혀버리고 마는데. 킹피스 다음 이야기. 두 주먹만으로 떡방아를 찌울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는 근성. 두 주먹 불끈 쥐고 말렙까지. 오레와 가이조코 오니나루.